오늘은 옛 어촌마을 육호동 농골당길을 걷습니다. 농골당길 수변 주차장에 주차 후에요. 무코 관광 안내소 횡단보도를 건너 50년 전통 붕횟집 방향으로 진행을 합니다. 무코항은 삼척 일대에 무연탄을 실어 나르는 조그만 항구에서요 국제 무역항이 되었고요. 현재는 어업기지로 활용되고 있다고 합니다. 농골당길 출발은요 농골 1길에서 시작해서 바람의 언덕을 잠깐 들렸다가 농골 2길, 농골 3길을 걷고요. 묵고 등대를 보고 등대 오름길로 하산을 합니다. 등대 오름길은 내려갈 때 멋진 동해바다를 한눈에 담을 수가 있습니다. 농골담길은 1970년대 호황기를 누린 무코항의 역사와 어촌마을의 이야기가 농골담길 네 갈래의 길을 통해 벽화로 남아있습니다. 농골담길의 가장 꼭대기에 있는 무코 등대에서요 동해의 푸른 바다도 즐겨볼 수 있습니다. 농골담길 농골은요 옛날 무코항에 오징어, 연태 등의 수산물이 많이 잡힐 시기에 수산물을 말리기 위해 지게 쥐고 나르면서 떨어진 물이 골목을 논천을 질퍽하게 만들었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라고 합니다. 이곳은요 장화가 없으면 골목길을 못 다녔을 정도로 이 동네 길이 질퍽했다고 합니다. 지금은 시멘트 포장이 다 되어 있지만 옛날에는 상당히 좀 힘들었을 것 같습니다. 오른쪽은 바람의 언덕길 가는 길인데요. 이곳에서 웬만하면 바람의 언덕을 보고 나올 것을 꼭 추천드립니다. 바람의 언덕에 오르면요 넓게 조성된 나무 데크길을 만나는데요. 날씨가 좋은 날 햇빛을 쬐기도 좋고요. 동해 바다를 바라보며 시간 보내기도 좋은 인기 장소라고 합니다. 나무 데크길 만나는데요. 햇빛 좋은 날에는 동해 바다를 보며 시간 보내기가 좋은 장소라고 합니다. 이거 농골 카페는요 시에서 운영하기 때문에 가격도 좀 싸고요. 화장실도 이용하기가 상당히 좋습니다. 농골닭길은요 바닷과 벽에 안내 표시가 잘 되어 있어서요. 산동 내 골목길이 여기저기 나 있지만요. 큰 걱정 없이 걸을 수 있는 곳입니다. 아, 포토존도 이용 방법이 있습니다. 네, 계단 올라가서 구멍에 얼굴을 넣고요. 예쁘게 사진을 찍으면 된답니다. 네, 바람이 먼데 이정표인데요. 바람 언덕에서 더 나올 때 이쪽 길로도 더 나올 수가 있습니다. 오우, 먼저 묶고 가는 버스가 곧 출발하겠습니다. 얼른 타야 되겠는데. 파란 집이 있는 갈림길인데요. 파란 집에서 오른쪽 올라가시면 묵호 등대 주차장 가는 길이고요. 왼쪽 내리막길로 진행하면 농골 2길로 진행을 합니다. 파란색 집 왼쪽으로 농골당길 2길 시작되는데요. 농골 2길은 1길에 비해서 좀 좁고 더 바르니까요. 조심해 걸으시면 되겠습니다.
만보기를 잡혔답니다. 특징이요? 만월자를 물고 있다는 거예요. 용파라! 이놈의 새끼 어디 갔어? 어머니 좀 찾고 있구만. 우선 계속 진행하셔야 됩니다. 아이고 우리 언니가 명태국을 끓여가지고 지금 뼈를 골라내고 있습니다. 정골 사이에 달렸었습니다. 간첩 신고는 112. 북코 극장하고요. 네, 보영장이 달렸었는데 이곳은 진짜 극장은 아니고요. 옛날에 극장이 있을 정도로 이곳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 살았다는 뜻이야. 극장이세요. 왼쪽으로 진행을 해야 됩니다. 북코 시간 여행호가 나왔습니다. 몽골당길 역사나 이 동네 얽힌 이야기, 옛날 물건들을 전시하는 작은 실내 공간이거든요. 이곳에서요, 바로 왼쪽을 하게 되면 큰 길이 나오고요. 큰 길을 가려면 북코의 정원을 오른쪽으로 끼고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해달라는 갈림길에서요, 농구 산길 좀 멀리, 산길이 좀 표시되어 있습니다. 오른쪽으로 지나시면 되겠습니다. 농구 산길인데요, 다른 길과 다르게 이곳은 텃대가 좀 세워져 있네요. 텃대는 마을의 풍요와 안정을 기원하기 위해서 세우는 것인데, 마을 공터에도 여러 개의 텃대가 세워져 있어서 매우 좀 인상적입니다. 농골 산길은요, 그동안 농골 2길은 내리막길을 좀 내려왔기 때문에 농골 3길을 좀 올라가야 됩니다. 농골 3길은요, 2길보다는 좀 높고 전체적으로 만만한 오르막길입니다. 꼭대기 근처 갈림길에 도착을 했습니다. 왼쪽 길은 경사로 길이고요, 오른쪽 길은 계단으로 되어 있는데 어느 쪽 진행하시든 북코 등대를 만날 수 있거든요. 역시 뭐든지 연탄불에 구워 먹어야 제 맛이 나는데요. 북코 등도의 주차장인데요, 이곳은요 주차장이 좀 좁아가지고 주말이면 많은 차량으로 이용하기가 조금 힘들 수도 있습니다. 동해 덧제비골도 체험할 수 있는데요, 덧제비는 도깨비의 방언으로 동해 바다와 묵허의 하늘을 배경으로 짜릿한 체험을 즐겨볼 수 있는 곳이라고 합니다. 저 멀리 소망을 기원하는 도깨비 방망이를 형상화해 만든 해랑 전망대도 보이고 있습니다. 이제 등대 오름길로 내려갑니다. 농골당길은 농골 1길로 북코 등대를 올라오셔서 구경 후에
바로 등대 오름길로 내려간 코스를 선택해야 참 좋은데요. 등대 오름길은 올라오는 계단도 정말 만만치 않거든요. 또한 내려갈 때 푸른 동해 바다를 한눈에 두고 내려가는 동안 온전히 또 즐길 수 있는 이점이 있습니다. 등대 오름길 코스는요, 올라오긴 힘들지만 내려갈 때 푸른 동해 바다를 보면서 내려가기 때문에 너무나 아주 멋진 코스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컬은 농골담길 벽화마을은 오랜 마을에 다양한 테마와 묵호만의 이야기를 담고 있으며 옛 향수를 느끼며 농골 주민들의 삶을 궁금할 수 있는 매력적인 길이었습니다.